내 이름은 도알, 관극너죠. 일단 첫 번째, 샤르트 시어터부터 언급을 할게요. 샤르트 시어터가 예전에 비해 많이 바뀐 1.5층, 2층에 캐스팅 보드가 있었죠? 근데 이게 1.5층에는 그대로 있고, 3층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2층 캐스보드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큰 캐스보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엔젤리너스 공간이 확장됨. 궁금한 게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샤롯데 시어터 갈때 이제 그 QR 코드로 이제 티켓 찾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샤롯데 공연 한정인가요? 아니면 EMK 공연이 이런 건가요? 웃는 남자도 혹시 QR 코드로 티켓 찾나요? 웃남도 QR 코드예요? 아, 그럼 EMK 이거네? 샤롯데 공연 한정이 아니라 EMK 공연 QR 코드네? 스토리는 전 시즌과 좀 많이 달라진 느낌. 참고로 저는 전 시즌 세종에서 봤습니다. 근데 세종에 보면 그게 있어요. 이제 세종문화회관 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전문 단어거든요. 세종문화회관 효과란 세종 극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극 전체를 까먹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극이 좋아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극이 이제 휘발돼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세종문화의 효과 때문에 전 시즌 마타리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확실히 기억나는 건 있어요. 확실히 기억나는 플롯은 있음. 제가 전 시즌 보면서 아르망 비중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제 기억이 잘못됐으면 잠깐 외치고, 아, 도알님 그거 아니에요. 그 혹시 그 기억상실증 걸리셨어요? 이렇게 채팅 쳐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전 시즌 보면서 제전 시즌 그 아르망을 그 엄기준으로 봤거든요. 근데 아르망 비중이 왜 이렇게 적지?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시즌엔 아르망 비중이 엄청 높아짐. 자, 다음. 스토리는 좀 많이 아쉬웠음. 뭔가 크게 확 집중될 만한 스토리는 아니었음. 특히 마타랑 아르망 서사가 많이 아쉬웠음. 아니, 무슨 만나자마자 첫 밤을 같이 보냄. 그래서 이 둘이 사랑에 빠지는 서사가 빠져버림. 이 둘이 사랑에 빠지는 서사가 빠져버리니까 이후에 등장하는 마타와 아르망의 서사에 크게 몰입이 안 되었음. 오히려 마타와 라두, 그리고 마타와 안나의 서사가 더 단단했음.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지는 건 뮤지컬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뮤지컬상 어쩔 수 없는데도 그래도 그 서사를 살리는 뮤지컬 작품들이 있거든요. 이번 마타리는 아예 그 서사가 아예 삭제됐어요. 뮤지컬 세계 이해가 안 가네. 서로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더 섬세하게 표현하는 거 아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도 타임로드님이랑 생각이 비슷해요. 아니, 마지막에 마타와 아르망이 서사를 그렇게 뺄 거면, 아니, 그렇게 표현할 거면 오히려 마타와 아르망의 서사를 좀더 디테일하게 그 러브 스토리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로 사랑에 빠지는 서사가 아예 빠져버리니까 나중에 마타와 아르망의 서사가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마타와 라두의 서사에 좀 더 몰입이 됐어요. 마타와 라두는 어떻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그 서사가 좀 탄탄했거든요. 그리고 러닝타임도 좀 긴 느낌이었음. 러닝타임을 한 마이너스 한 20분 정도 하면 좀 괜찮을듯? 엔딩이 마지막 순간인데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인상 깊으면서도 엄청 슬프게 끝나는 씬이에요. 분명 가슴에 바늘 한 10개 박힐 이제 엔딩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오히려 하나도 안 박혔어요. 그러니까 여태 서사에 좀 몰입을 못한 거임. 몰입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르만 캐릭터가 뭔가 좀 심심했어요. 마치 마리앙뚜안네트 보신 분 계신가요? 마리앙뚜안네트의 페르젠과 비슷한 느낌이었음. 아 아르망 뭔가 매력이 없다 해야 하나? 저는 보면서 페르젠 캐릭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아 물론 성격이 비슷한 게 아니라 무매력인 게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몰입감 떨어진 첫 번째 원인이 이거예요. 이거. 제가 뮤지컬 보면서 스토리 타령하는 것도 웃긴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뮤지컬 보면서 스토리 타령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좀 룰은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마타와 아르망이 그 원탑 투탑인데, 둘이 사랑에 빠진 서사를 아예 빼트리니까, 몰입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넘버는 마지막 순간, 빼고 기억에 남는 넘버 없었음. 옥주연이 오히려 넘버들을 살린 느낌? 옥주연은 이제 물론이고 김성식, 김바울 처음 봤는데 굉장히 잘했음. 그래서 배우적으로는 만족했음. 무대는 진짜 엄청 좋았음. 회전 무대도 잘 쓰고 무대 디테일도 좋았음. 회전 무대가 포인트인데 어쩔 때는 이제 마탈이 쇼 무대가 되고 또 어쩔 때는 또 다리가 세워지고 또 어쩔 때는 또 기차역이 되어 있고 또 어쩔 때는 병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전 무대를 엄청나게 잘 써요. 그리고 특히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무대는 이제 특히 뒤쪽 벽이 휘리릭 돌면 계단이 있고 그 계단에 군인들이 이제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무대고 이게 뒤쪽 벽이에요. 그리고 이게 회전이 돼요. 이 뒤쪽 벽 이 세 개가 회전이 돼요. 이렇게 회전이 돼요. 이게 회전되면 여기에 계단이 있어요. 세 개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군인이 다 서 있어요. 이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이거 보면서 와 EMK 마타리 투자 많이 했네?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타리 대기실도 좋았음. 무대 미술 좋아하는 사람이 보면 100점 만점에 100점 줄 듯. 예, 기차 플랫폼. 저도 기차랑 그 플랫폼 보면서 와 잘 만들었네. 이게 대극장 보는 맛이구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마타리가 EMK에서 많이 자주 올리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과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시면 괜찮을 듯? 저는 무대 때문이라도 한 번쯤 보시는 거 괜찮을 듯?